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동물원 옆에 있다. 'It's beside the zoo.' 'Beside' 어떻게 써요? 'I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의 줄임말이고, 'It's는 뭐 대신 왔어요? 'Rest or run' 대신 왔고, 오케이. 'Beside the zoo'가 무슨 뜻이에요? 그 동물원 옆에라는 뜻이죠. 그 동물원 옆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동물원 옆에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그렇죠. The restaurant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where is it 했더니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할 때는 is it이 is고요. where에 대한 대답 동물원 옆에라는 말이고 It's beside the zoo. 오케이. 만약에 동물원 뒤에는 뭐예요? 선생님이 전번 시간에 수업할 때 뭐뭐 뒤에 이런 것도 익히라고 했죠. 뭐뭐 뒤에가 뭐든가요? 이렇게 조금 더 공부하고 오세요.